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천국에를 가게 됐답니다. 천국에 가면 자기 그 다리가 생긴대요. 주님하고 함께 걸음을 걷고 있는데 좋은 집이 하나가 있고 그 의자에는 아주 귀한 그런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답니다. 주님, 저 의자와 저 집은 누구 것입니까? 하고 주님에게 여쭤봤대요. 혹시 내 것이 아닌가? 하고 물어봤답니다. 그랬더니 너희 나라에 사는 내 종이다. 보고 싶으냐? 그래서 보고 싶다고 했더니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섬이더래요. 섬인데 그저 한 열대 가구 정도 사는 그런 작은 외딴 섬이었답니다. 그 섬을 보여주는데 이 허름한 브로크로 진 그런 교회에 어느 할아버지 하나가 이렇게 쓸고 있더래요. 바로 저 종이다. 아니 세상에는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큰 종들이 많고 얼마나 수도 없는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종들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? 저 섬에 있는 어떻게 저 사람이에요? 그랬더니 저 종은 젊어서 이 섬으로 들어왔다. 그런데 이 열댓 명 되는 양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는 안 되지. 나도 나가서 목회다운 목회를 해야지. 그 짐을 싸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보면 이 양들은 그럼 누가 돌보지? 여긴 아무도 올 수 없음. 아무도 안 올 텐데.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풀고 그 양들에게 자기 생명을 줬대요. 이제 나이가 또 한 40 정도 돼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러고 끝낼 수는 없지. 또 쌌다가 그럼 이 양들은 누가 돌보지? 짐을 쌌다 풀었다 하며 평생을 저기서 양들을 사랑하며 들어온 양들을 다 천국으로 인도한 귀한 내 종이다. 그러더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해답을 제게 다 줬어요. 그러면서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. 이 땅에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라. 그리고 이제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주실 때마다 그걸 다 흘려보내야 된다. 가두고 막고 나 혼자만 잘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. 이 땅에서의 삶은 짧다. 그러니 주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다하여 살다가 우리 저 하늘에서 정말로 가장 귀한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그분은 가셨어요.